Freebird.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강창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게 투데이스 기어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베이시스트들 많이 쓰고 있는 필터입니다. 필터 중에 엠벨로 필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타리스트들이 와우 페달을 사용해서 어떤 음악적 효과를 노리는 것처럼 많은 베이시스트들이 엠벨로 필터를 통해 그 비슷한 효과를 노리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많은 필터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소스 오디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만타 필터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소스 오디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있는 그 워시본 주는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마을에 있는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디스토션과 필터, 모듈레이션 계열들, 그러니까 리버브들, 그 다음에 여러 컨트롤러들을 만들고 있는 그 미국에서 그 차세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펙터 메이커죠. 그 전에 우리는 잘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이런 핫핸드 같은 이런 지금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런 악세사리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개해드릴 제품을 소개하면서 잠시 후에 이 핫핸드를 사용 컨트롤해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시연해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은 이 만타 필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만타 필터의 컨트롤에 대해서 노브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타 필터의 간략한 기능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눈에 띄는 이 커다란 노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풀 스위치가 보이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당장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 두 개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모양이 좀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또 베이시스트들이 보통 기타리스트들도 기타 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펙터에 뭐 많이 달려있고 하면 복잡해서 쓰기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필터를 쓸 때 요 다섯 개의 노브 중에 먼저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뎁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뎁스는 이펙터가 먹는 양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2시가 미니멈이고 좌측으로 5시, 아니 우측으로 5시, 좌측으로 7시에 맥스가 있습니다. 요 차이는요. 우측으로 돌리면 뎁스, 그러니까 이 먹는 양이 업 방향으로, 위 방향으로 가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갈 경우에는 마이너스, 다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양입니다. 그럼 소리 차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터는 임의적으로 제가 4번 프리셋에 놨는데 이 프리셋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요. 일단 뎁스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한번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뎁스를 미니멈에 놓게 되면요. 이렇게 소리가 나고 뭐 변화가 없죠. 그냥 필터가 먹었다라는 느낌입니다. 뎁스의 양을 3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으로요. 자, 야오 하고 어떤 발음 구조가 들리죠? 이렇게 필터가 좌우로 지금 움직이면서 프리퀀시를 통과시키는 양을 조절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럼 반대로 똑같은 것을 마이너스 계열로 다운으로 9시에 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올라왔죠? 자, 이런 식으로 뎁스를 통해서 우리가 엠벨러 필터에 그 소리가 진행하는, 그 필터가 진행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슬랩 같은 거 치를 때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과 자, 이렇게 치는 것하고 서로 먹는 방이 다르니까 효과가 다르겠죠. 어느 쪽이든 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돌려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귀에 아, 난 이거 꽂히는데 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뎁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스피드 노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스피드 노브는 모드 소스 밑에 있는 요 노브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드는 이 모드 소스를 컨트롤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모드 소스에는 두 개의 영어 알파벳 ENV, 엠벨로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엠벨로 필터 말할 때 그 엠벨로프입니다. 두 가지의 엠벨로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무슨 상형 문자 같은 그래프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사인파, 스퀘어파, 소우파라고 부르는 신디사이저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소리 만드는 합성 기법 중 하나인데 여튼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LFO라고 합니다.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 약자인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모든 소스들을 이 스피드를 통해서 그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엔벨로프를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시 방향에 있는 엔벨롭은 어택과 디케이, 즉 필터가 움직이는 맥시멈 지점과 들어가는 지점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를 가장 마이너스 끝단에 놓고 소리를 들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슬로우 어택으로 와서 슬로우 디케이로 빠지죠. 소리가 반응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어택과 디케이가 모두 빠릅니다. 그래서 소리의 변화는 자, 아까보다 빠르죠.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이 5시 방향에 있는 엔벨롭은 어택은 고정한 채 디케이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이너스에 놔도 어택은 빠르고 디케이만 느려질 뿐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고요. 이렇게 놓게 되면 아까 전에 놨던 거가 거의 유사하겠죠. 어택과 디케이가 모두 빠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슬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에 놓게 되면 좀 이따 변하죠? 그쵸? 그래서 플러그를 할 때 바로 소리가 변하는 걸 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디케이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당겨놓는 게 여러분들이 슬랩하거나 하면서 재밌는 효과를 얻을 때 좀 더 제 의견이지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3개 모드 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모드 소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LFO,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인데요. 이것의 차이점은 엔벨롭은 일회성입니다. 한번 돌아간 소리는 다시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사이파 한번 놔볼게요. 얘를 연주하게 되면요. 스피드를 여기다 놓고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스피드가 올라갈수록 점점 빠르죠.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란 우리가 눈에 귀에 듣지 못하는 낮은 음역대에서 어떤 파형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파형이 흐르고 있을 때 그 위에다 우리가 연주를 하면 그 파형 때문에 원래 소스 우리가 연주하는 베이스 소리가 변하는 거죠. 쉽게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는 것은 덜덜이 같은 거 헬스클럽에서 덜덜이 이렇게 하시면서 노래 소리 해보면 아 하고 막 떨리죠. 그 덜덜이가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소리를 뭔가에 변형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의 파형을 스퀘어로 바꾸면 아까보다 딱딱하죠. 그래서 소리가 계속되는 한 계속 반복해서 소리를 내줍니다. 반복적으로. 그럼 소파는 소리가 이렇게 나겠죠. 이 세 가지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절을 쓸 수 있고요. 이 가운데 지점이 이렇게 되면 요 스퀘어파와 소파의 중간 지점의 특성을 가진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런 소리 쓰고 싶은데 돌려가면서 귀로 판단해서 편한 소리를 쓰시면 됩니다. 아까 전 엔벨롭과 다른 게 뭐냐고 간단히 정리하면 엔벨롭은 일회성, LFO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차이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개의 노브를 알아봤고요. 이 다음엔 옵션 노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옵션 노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옵션이 뭐를 컨트롤하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이 옵션 노브는 왼쪽에 보시면 옵션 셀렉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 하나의 버튼당 두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녹색, 빨강 두 개고요. 녹색, 빨강, 녹색, 빨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옵션 이 값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 흰 글씨가 녹색이고요. 밑에 노란 글씨가 빨강색 컨트롤입니다. 자, 처음에 있는 건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Q의 대역이죠. 어느 프리퀀시를 기점으로 이 필터를 작동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상태에서요.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였는데 필터를 높은 프리퀀시로 움직이면요. 필터 걸리는 느낌이 좀 안 나네요. 왜냐하면 프리퀀시를 조절한 노브가 너무 위로 가 있으니까 커트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겠죠. 자,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낮은 음역대로 내려오면 예, 필터 걸리는 느낌이 나네요. 이것들도 또 역시 각각의 노브들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따라했다고 소리가 안 난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영향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의 영향? 각 노브들이 놓인 모양이죠. 자, 그 다음 레조넌스입니다. 레조넌스는 프리퀀시를 정했잖아요. 그 정한 프리퀀시를 기점으로 그 부분에다가 약간의 소리를 부스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보세요. 자, 레조넌스가 제로인 경우엔 이런 소리지만 레조넌스를 부스트를 끝까지 넣으면 프리퀀시가 꺾이는 그 지점에 대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놓고 치게 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취향에 따라 다 빼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요 정도를 두고 한번 연주해보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은 믹스입니다. 믹스는 두 가지입니다. 자, 12시를 기준으로 놓게 되면 생톤입니다. 엠벨로 필터에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이면 끝으로 가게 되면 완전한 엠벨로 필터 소리입니다. 하지만 요 가운데 놓게 되면 생톤, 원래 베이스의 드라이톤과 이펙터의 웻톤이 먹은 그 엠벨로 필터 톤이 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 반대로 그건 뭐냐? 이쪽으로 놓게 되면 들어오는 생톤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톤에 로우 리테인이라는 그 효과가 들어와서요. 좀더 저역대가 부스트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덥셉 장르 음악을 할 때는 이쪽으로 놓으면 좀더 저음이 두터워져서 좀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요것과 여기선 들리죠? 얇고 좀더 베이스가 많아서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그냥 베이스가 부스트된 엠벨로 필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만타 필터만의 특징인 드라이브입니다. 보통 엠벨로 필터는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필터 중에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옛날 무그 필터와 뮤트론 정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옛날 필터인데 드라이브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이브를 놓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오버드라이브든 디스토션이든 그런 왜곡계를 쓰게 되면 소리에 배음이 늘어나서 고음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고음 부분이 늘어나면 필터로 커트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인 필터의 느낌을 보시라고 드라이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드라이버의 양을 늘려볼게요. 자, 드라이버의 양이 늘어나니까 필터가 느끼는 느낌이 더, 꺾이는 느낌이 더, 변화되는 폭이 확연히 들리죠. 이렇게 들리는 건데, 없으면, 요 정도인데, 이 정도만 들려도 한 12시에서 지금 1시 방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요거를 없애면 요런 느낌이지만 드라이브가 늘어나면 자, 이런 식으로 좀더 뭔가 발음이 들리는 것 같고 재미있는 유니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입입니다. 이 디스토션의 타입은 제가 한번 설명서를 볼게요. 모두 8개의 드라이브가 얘네 들어있는데요. 1번부터 클린, 그다음에 소프트 클립, 옥타브, 폴드, 더블 폴드, 게이트, 퀀타이즈 미니멈, 퀀타이즈 맥시멈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냥 클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버드라이브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소프트 클립은 클린에 비해서 좀더 웜한 사운드라고. 그래서 뭐좀 여러 가지 할때 좋지 않을까? 와블 베이스 같은 거 만들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옥타브 3번에 놓게 되면 좀더 브라이트한 사운드, 그다음에 베이스 하이가 좀더 늘어난다. 폴드는 좀더 공격적인 사운드에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명서 읽어보시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얼마든지 드라이브의 타입을 결정해서 요런 소리부터 해서 요런 드라이브 소리든 끝까지 와서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 소리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소리를 다 만들었다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세이브. 깜빡이는 게세번 반복되면 세이브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계략적으로 만타 필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